자, 우리 저 환도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모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는 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 모시고 가는데, 오늘 태백은 눈이 온다고 이렇게 저 지금 예보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일찌감치 타이어 갈아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 체인 실어놨지, 타이어 갈았지, 그 다음에 또 뭐이나 큰 삽도 하나 실어놨지. 자, 준비하는 만큼, 준비하는 만큼 힘이 들던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오후 2시 40분이 다돼 가는데, 요 무렵에 가게 되면은 병원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요 때쯤 모시고 갑니다, 제가. 아유. 오후에 가면 사람이 없지, 어머니. 제일 좋아, 요때 가는 게. 오전에 가면 발박을 해. 그러니까 막 기다려야 된다니까. 바나나 우유 사오라 그랬지, 바나나 우유. 그거 달달한 거. 그거 넘어오면서 내가 사가 올 거야. 오늘 뭐 그런 말이 왔지요? 아, 그 안에 죽게 하나 있을 거야. 날씨가 으실으실 춥네, 추워. 약 5m, 적당해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조심하라 그래? 조심해서 댕기라 그래? 그게 뭔 조사라고 그러더라? 날씨가 착 가라앉은 게, 오늘 눈이 좀 많이 올것 같은 느낌으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직 많이 올 계절은 아닌데, 이쪽 산간지방은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미리 단도리를 싹 해놨. 아니, 단도리가 이게 원래 일본말인 줄 알았더만 일본말이 아니라네, 단도리. 경상도 말로 단디 준비하다, 단단히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단돌이. 나는 여러분 이제 단돌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본말인 줄 알았어요, 단돌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경상도 말 중에 단디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넘어가서 맛있는 거 하고 다 사가지고 갈 거야.
잠시 후 또.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여기 공사 해놨는구나. 잘 해놨네 이제 아주. 저봐. 잘 해놨어. 사람들 많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잘 해놨어. 이걸로 가니까 좋지? 어. 트럭으로 높은 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서. 전에는 올라가려면 힘들었잖아.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모친, 노모님 병원에 모시고 갈 때 그 트럭으로 모시고 가니까 이 노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택시는 지금 이 소나타인데, 예, 확실히 그 타고 내리고가 편해지셨기 때문에, 예, 저도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언제 좀 낮은 차로, 예, 편안하게 모시고 가나 이랬는데. 이렇게 쉽고 가지 마는데. 잠시 후 박수영 과속 단속 달력 주의하십시오. 달력 안씨 아줌마한테도 두 개 갖다 줬어 엄마. 달이야? 어. 안 갖다 줬어. 아 내가 갖다 줬다니까 내가. 응응응 갖다 줘. 그 갖다 주고. 응, 갖다 주면 몰라. 그 갖다 주고. 어. 형도 두 개 갖다 줬어 두 개. 알았어. 그 안씨 할아버지 두 개. 응. 형 두 개. 응. 저 태백 친구 두 개. 응. 다 갖다 줬어. 내 방에도 있으니까. 오래 가지고, 저 뭐, 오래 가야 내년 될 거야. 내년 거야, 내년 거. 야, 콩, 오, 여기 다 보인다? 자, 사람들이, 이, 좋은 차 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장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트럭이 조금 타기 싫어지거든요, 이게. 그래도 당장 그렇게 들리죠. 오늘 눈이 많이 오겠는데. 눈이 많이 오겠어.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예, 산간지방에 많은 눈이 지금 예보되고 있는데, 자, 겨울에는 눈도 와야 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님들, 제가 한 2년 몇 개월 정도 사용한 그 스마트폰이, 에, 말하자면 이제 저 수명이 좀 거의 다 돼가지고 뭐 속담 말로 좀 미치미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3, 4일 전에 이렇게 저 새로 구입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노트란다 울트라 23 1테라 1테라짜리가 대략 한 180만원 정도 예, 그 삼성 직판 예, 직판으로 이렇게 저 해보니까 한 180만원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아주 고민 끝에 새로 이렇게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려면 일단 화면도 좀 선명도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요즘 뭐 아니 할 만한 장비 싸움 아닙니까? 장비 싸움 장비가 나쁘면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출력하시오. 12개월 할부인가? 뭐 12개월 할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달에 한 14만원 정도? 예, 이렇게 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뭐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어쩝니까? 장비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오마님을 병원에 모시고 왔다가 갈라 그러면은 진짜 속된 말로 한 반나절은 일을 못하고 참 저도 저 돈 버는 걸로만 따지면은 진짜 하기 싫은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열심히 벌어야 입에 풀칠을 하지. 아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이게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소리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노모님 목욕 시켜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올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님께서 적지 않은 후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정말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소리님 제가 이렇게 저 시간을 내서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가도 또 우리 이 고마우신 이 후원자님들께서 또 십시일반을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또 그걸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저 손해를 메꾼다. 내가 원래 벌면은 얼마를 버는데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손해가 났을 때도 또 오지 산골에 탐방을 갈 때도 그것으로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우리 많은 후원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저 현선님, 소리님, 박혜열님, 우리 또 조율래님 저 뭉치 아빠님 기타 많은 분들의 잠시 후 저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모자 좀 놔두고 가봐. 어? 모자 아유 다 왔다. 다 왔어. 곧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어. 어머 여기 자꾸 들어가면 내가 또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 요 옆에 요 가서 있어. 요게 내가 얼른 차 갖다 놓고 올게. 비 오나? 아이고 좀